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은니스홀 지금 비전홀 6층, 7층, 8층 우리 문화센터 10층 다꽉 찼어요, 지금. 오늘까지는 이렇게 10%만 하고 내일부터 이제 또 풀리지요. 단계가 풀리니까 이제 다음 주일 되면 좀 이렇게 더 우리 성도들 함께 다 예배를 할수 있지 않겠냐. 3부 예배 드리려고 지금 제가 들어오는데 벌써부터 입구에 가방들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한 시간을 대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중심 보시고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과 성도님은 한 몸입니다. 신앙생활을 좀 실감나게 하세요.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교회 같지도 않고 거룩한 마음도 또 마음의 자세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코로나19가 우리를 흐트러 놓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완전히 그렇게 불신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코로나 시대가 길어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한 몸이라고 한 몸.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뭐라 그랬어요? 24시 함께 계시면서 머리칼도 다 쓰시고 생각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아는 사람은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함께 늘 계시는데 무시로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없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실감나는 기도하신 말아 그 말입니까? 아이고 기도하시는 잘 됐네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다. 늘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실감하게 되면 저절로 기도가 나오게 돼 있고 늘 대화하게 돼 있죠. 대화. 늘 그렇게 실감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말씀 가지고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입니다. 물 위로 걸으신. 다시 말하면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두고 위트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갈릴리 바다를 그렇게 유람선을 타고 이제 이 성지 순례하던 어떤 한 여행객이 배싸기 너무 비싸다라고 불평을 하니까 선장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던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이 손님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은 거하고 배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님. 그때도 배사기 얼마나 비쌌으면 그 양반이 걸어갔겠어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함께 바다 이제 해변가를 그렇게 거닐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전에 그 홍해를 한번 갈랐는데 그 홍해 가른 능력 오늘도 행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모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를 다 하더니 지팡이를 쫙 던지니까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이야, 예수님이 대단하네. 대단하다. 그러니까 모세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셨잖아요. 바다를 걸으셨는데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알았다. 그러면서 바다를 딱 걸으려고 나갔는데 한 걸음도 못 걷고 푹 빠져버렸어. 그 모세가 급히 건져냈어. 왜,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깜빡했다. 내발 밑에 구멍 뚫린 걸 내가 몰라가지고.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사건, 물 바다 위로 걸으신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은 팩트예요. 사실이라고.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이 시신학자들은 이거를 페이크 뉴스로, 가짜 뉴스로 그렇게 생산을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성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 본문을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을 수 있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해변가를 쫙 거닐고 계시는데 안개가 쫙 웃기니까 마치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처럼 보인 것이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늘 얼토당토 않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믿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연세대 신학과, 이화여대 신학과를 비롯한 하버드 신학과, 전국과 세계 신학과라고 있습니다. 싹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 딸이 이대를 다니는데 입학을 해가 경건의 시간에 떠 갔는데 이 말을 한 거요. 물 위로 그린 게 아니고 그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딸이 질문을 한 거요. 질문을.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지금요, 전부 다 실제로 그래 하고 있어요. 다 신신학자들이. 그래서 믿음이 확실치 못한 사람들이 그런 신학과를 다니면 나중에요, 완전히 그들처럼 되어서 나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우리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했기도 안 믿어지니까 이성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성경이랑 다 이성적으로, 성경 기적을 싹 다 이성적으로, 다 하나도 안 믿어요. IQ 200도 안 되는 건물이 가지고 전능자 하나님 행하신 것이 이가 돼요.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해해서 구원받는다고 말 안 했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걸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어리석은 거머리 가지고 재단을 다 해버려, 다 잘라버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이 본질을 딱 놓쳐버리고 서론을 잡혀 여기 잡아버리면 뭐가 생기느냐? 불필요한 논쟁이 생겨요. 논쟁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건, 모든 기적은 신적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만 보여준 거예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본문에 나타난 물 위로 걸으신 이 기적의 이 본질적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에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좋은 일도 생겼다가 슬픈 일도 생겼다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려움도 생기지요. 코로나19 상황을 우리는 상상이나 해봤냐고요. 상상도 안 해본 이 희한한 사건이에요. 전국과 세계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본문 말씀 잘 보여주고 있어. 오병이의 기적에 놀라운 이걸 체험한 제자들이 이번에는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맞는 절체절명의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 놓이게 됩니다. 자, 우리들도 풍랑 속의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상상도 못한, 계속 좋은 일만 생기면 될 텐데 상상도 하지 못한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지금 또 이런 풍랑 만난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있어요. 풍랑을 만났어. 살고 싶지도 않는, 죽고 싶은 정도로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지금 그 LA만 하더라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노숙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17년 동안 그 LA의 노숙자들을 그렇게 아침마다 스프를 끓여가지고 깨워가면서 그렇게 먹이고 빵 시작해서 모든 음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한국 할머니 한 분 계세요. 유명하잖아요, 그분. 지금도 그런데 얼마나 늘어났는지, 막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노숙자들이. 미국은 다릅니다. 한 달 렌트로 살기 때문에 한 달에 주거비가 예를 들면 1,500불이다. 그거 못 내면 나가야 돼요. 집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사는 게 한 달 한 달 살아요. 그래, 주급이에요, 주급. 일주일에 주급을 받거든요. 매 주급을. 운동선수들도 그래요.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몇 억씩, 몇 백억, 몇 천억 받는 사람들도 주급을 받아요. 딱딱 주급. 그러니까 주급 받는데 한 달, 우리는 한 달이잖아요. 그분도 주급 받는데 한 달 수입 없으면 그날 렌트 비해주면 나가야 돼요. 미국에 개인적으로 뭐 돈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세 달지 뭐 그래도 전세를 좀 꼽아놓고 살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냥. 그러니까 막 노숙자가 막 미어져. 한국뿐만 아니에요. 한국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 유럽을 가봤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막 거지들이 막 쫙 노숙자들이 뭐. 일본 노숙자들은 좀 깨끗해요. 그래도 쫙 정리 잘해가지고. 저 유럽 막 마약 찌를 때가 길거리에 쫙. 우리나라는 잘 사는 거예요, 그래도. 길거리에 부딪힐 정도로 없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상황이 됐어요. 이런, 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답을 얻고 우리를 만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증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두려움 아웃입니다. 22절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오늘 말씀은 오병이의 기적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매를 가지고 2만여 명을 먹인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열두 광주가 남겼다. 이거는 뭐 처음 경험하는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2만 명이 확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교 전통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광야에 40년 동안 먹여주었듯이
그보다 더 큰 규모의 이 백성들을 그 양식을 풍족히 채워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늘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지가 자기들이 체험했단 말이에요. 이야, 이분이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 아니냐. 이분을 우리 왕으로 세우자. 그러면 로마의 압제에서도 해방될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백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일어나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억지로 모여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 삼으려고. 그때 헤롯 왕이 임금이었는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움직임을 딱 보시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산에 올라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요?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 아니에요. 경제적 무슨 돈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 아니라고. 왜 오셨습니까? 인간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현장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타고 이제 건너편으로 나가다가 발생된 사건입니다.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은 오병이의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아주 흥에 겨워서 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너무 신나잖아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 그런데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깨는 풍랑이 그야말로 몰아쳤습니다. 그것도 큰 풍랑이. 바다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어부 출신들인 이 제자들마저도 감당 못할 만큼 큰 풍랑이 확 돌풍이 몰아쳤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당해봤어요. 딱 이 자리에. 갈릴리를 그렇게 이제 베드로 고기를 먹고 점심을 먹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 바다를 가는데 너무 잔잔하니까 좋잖아요. 그 갑판에 나와가지고 막 배가 크진 않아요. 뭐 여행자들 다니는 뭐 한 몇십 명 태울 수 있는 배인데 팍 타고 막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전부 다 막 찬양을 팍 불렀어요. 찬양을 막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우리 옷 다 베렸어요. 깜짝 놀랐어요. 돌풍이 확 옷을 다 베렸다니까요. 그걸 내가 경험했어요. 이야, 돌풍이 그냥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 본문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는 큰 풍랑이 일어났는데 제가 경험한 건 돌풍이어서 확 일어난 겁니다. 본문에 보니까 단순히 바람에 거슬려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문의 원문에는요 단순한 고난 아니었어요. 본문이 말하는 이 고난은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당하는 고통, 아기를 낳을 때 당하는 그 고통만큼 막 낳아본 사람 아시잖아요. 다시는 안 낳을 거다 그러면 또 낳는데 엄청난 고통이란 그 고통을 말합니다. 잠깐 당한 것도 아니에요.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까지 고난당했어요. 그럼 밤 사경은 몇 시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말하는데 저녁을 먹은 후에 아무리 늦게 출발했다 해도 이 사람들이 몇 시간 고통당했냐? 6시간. 6시간 해산의 고통을 당한 거예요. 사투를 벌린 겁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들이 노를 저어 수리를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수리는요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십리쯤 갔다 그랬어요. 십리쯤. 십리쯤 갔다. 십리면 대략 5km 정도 되잖아요. 4km, 5km 되잖아요.
갈릴리 바다 폭이 얼마 되느냐? 12km에 12km. 12km 같으면 5km면 중간쯤 온 거예요. 중간쯤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서 사투를 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과연 이런 돌풍이 우연히 발생했겠냐? 예수님이 가라 해놓고, 죽을 고통을, 이런 풍랑을 만난 것이 우연이겠냐? 우연히 자연현상이 일한 것이 제자들을 죽을 고생을 하게 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자연 또 다스리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뭐예요? 제자들을 큰 풍랑 속에 두신 것이 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이론이에요. 예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죠. 붕 떠가지고 오병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막 붕 떠가지고 흥분된 상태인데 싹 다 그냥 죽음의 두려움까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훈련, 제자 훈련입니다. 단순한 기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겠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사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 그 자체는 아무 예수님께서 원하는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기적 막 병 낫는 거, 막 응답 받는 거, 막 로또 당첨되는 거, 출시하는 거, 전부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살아있니 죽었니 이러고 있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그거 다 기복 신앙이에요. 그 성경적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는 뭐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다 놀래 초풍 뭐 기술 자빠질 정도로 죽은 자까지 살려내니까 다들 놀래지요. 그거 예수님 본질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뭐가 열려야 되느냐? 영적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라고 지금 예수님 행한 기적,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적 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대부분 다 육의 눈은 가졌는데 영의 눈이 없습니다. 믿음 성장을 원한다는 거예요. 영의 눈을 열고 영적 믿음의 성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넘어설 수 있는 참 믿음, 절대 믿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첫 음성이에요.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앞에 지금 어떤 풍랑이 닥치고 있습니까? 뭐 물질 첫째지요. 건강 뭐 모든 인간관계 모두 하는 그 일들 형통하길 바라지요. 문제가 닥쳐서 그런 문제 앞에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는가? 두려움이란 것은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은 이유 없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거든 내가 사단에게 당했구나 생각하면 돼요. 염려 걱정 많은 사람 사단에게 당한 거예요. 눈만 뜨면 염려해. 눈만 뜨면 부정적이야. 그냥 말만 하면 입만 벌리면 사단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없는 거예요.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기력을 낳고 모든 일을 미루어서 행동하지 않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한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며 변명으로 그의 삶을 살게 하며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즘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무기력해져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 실력 발휘를 못해요. 여러분 하승이가 미국에
추석 전날 갔는데 나하고 통화를 내가 뭐 만날 수 없으니까 시간이 다 그러니까 통화를 했어요. 하성아, 현장에 가면 전부 골리앗이다. 골리앗. 엄청나게 어마어마 등발도 좋고 힘도 좋고 도저히 우리 애들하고 다르다. 한국 애들. 너는 다윗이다. 골리앗 앞에 다윗이 두려워했냐? 떨었냐? 기죽지 않았다. 내 그랬습니다. 대진표를 바꾸라. 늘 시합할 때마다 너 대진표 바꿔. 내가 나가는 게 하승이가 난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간다라고 대진표를 바꾸라. 그래서 당당하게 나가서 떨면 너 실력 발휘 못해. 기죽으면 실력 발휘 못해. 너 실력 있어. 너는 한국 인정하는 국가대표야. 그러니까 힘있게 가서 늘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 내 인대 못 보내거든. 아버지인 대로 매주 설교 받은 은혜 보내.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서 기도하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현장에 뛰면서 부모가 기도해줘 내가 기도해준다 하더라도 네가 영적으로 졸고 있으면 영적으로 안 깨있으면 이 기도가 통하지 않는다 이 사람아. 그러니까 네도 깨있고 나도 깨있고 아멘 아멘 하더라고. 아멘 하더라고.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면 실력이 안 나와요. 자기 능력이 내면에는 능력이 다 쫄아가지고 안 나온다고요. 무기력해. 사람을 아무 능력 없이 만들어.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현실 문제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닥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걸 두려움 때는 못 넘어서. 그건 무기력증이라 그래. 난 나이가 많았어. 나는 이제 뭐 힘이 없었어. 난 돈이 없었어. 난 몸이 약했어. 난 아는 게 없었어. 전부 사단 속삭임에 다 속아가지고. 결국은 뭐요? 표류하는 인생. 정처 없이 떠다녀. 사실 두려움은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의 차가운 첫 감정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공격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으로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잊어버리게 만들어 버려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암 환자들이 있어요. 암 환자들이 많아요. 교인이 많다 보니까 환자들도 많아. 그런데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분들 많아. 제가 매주 교육자 신방 보고서를 매주 제가 보고 이만큼씩 올라갑니다. 쫙 제가 이렇게 보면 참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된 신문과 권세 어떤 상황 속에서 이걸 놓지 말고 잡아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지 말고 이걸 잡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뭐 평생 책임지는 종신보험이 있다 그러대. 종신보험 이게 인기라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저는 세상적인 보험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좀 치료하러 갔더니 보험 없다고 엄청 비싸게 받더라고. 여러분은 영원보험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종신보험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보험이 있다. 영원보험. 영원히 보장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영원히. 시편 3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다. 천만인이 나를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자, 이 고백은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이 그냥 뭐 반역을 해가지고 그냥 쫓겨갈 때 선지예요. 얼마나 급했냐? 신발도 신지를 못해요. 맨발로 뛰었다고. 급하게. 이런 도망자 신세, 이 풍전 등화 같은 이런 신세,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의 풍랑 속에 있든지 여러분은 누굽니까? 다윗이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두려움 앞서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 참으로 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넘어서야 돼요. 나라는 존재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새로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에 시대적 대표적 기념비적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with 이마누엘 원리스입니다. 28절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것을 알게 된 이 베드로가 또 한 번 자신의 스타일로 그야말로 돌발적 행동합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통 사람은 이 말 못하지요. 상상도 못하지요. 베드로는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유독 많이 해요. 아무 계산 없어 막 그 느낀 대로 합니다.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즉시로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풍랑치는 그 바다로 뛰어내려서 즉시 빠진 게 아니에요. 걸어갔어요. 일단 바다를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다 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물 위로 걸어 바람이 확 불은 그 느껴지는 순간에 두려움이 확 들어오니까 빠졌어.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데 물을 쳐다보다가 바람 쳐다보다가 두려움 때문에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렇게 붙잡아 주시며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의심과 믿음은 반비례하지요. 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을 하는 순간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지요. 특별히 의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불안, 초조, 염려지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요 심으는 의심의 가라지가 사기 터서 우리에게 불안, 초조, 염려라는 결과를 나타나게 만들어요. 여기 절대 속아서 안 됩니다. 영계 전 성도는 눈앞에 보이는 큰 파도, 내 입으로 부는 이 바람 소리 여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기억하라 그 말이요. 오직이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함께 배에 오르시니까 그렇게 그 세계 불던 그 파도와 바람이 언제 그러냐는 뜻이 잠잠해졌다. 뭡니까? 참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하다는 겁니다. 내 영혼 평안해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평안입니다. 평안. 평안하뇨. 성 어거스틴은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파도를 밟고 오셨다. 이처럼 예수님은 인생을 뒤엎는 모든 환난을 발 아래 밟아버리신다. 그랬어요. 밟고 오셨다. 그렇지 않더라도 왜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발 밑으로 내려서 밟아버리시기 바란다.
선거했을 때는 말이 염려와 걱정은 발밑으로 내려가지고 밟아버려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참평을 주시는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향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꽃이 사르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결코 두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일이 없어요. 두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물을 건너고 물을 불을 만나고 물을 건너는 불 가운데 행해야 될 그런 시간표도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당해본 사람 예수 진실되게 믿을 수 없어요. 다 당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동의해 주시는 참 보좌다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어라. 이런 영적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기도라면 기도.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사업하세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세요. 보좌의 축복 가지고 공부하고 사역하면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응답을 체험해봐야 돼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응답.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이 복음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뭐예요? 혼자 있을 때 복음 속에 들어간 것을 위드라 그래요. 위드. 위드. 하나님 자녀 된 신분과 권세, 영적 배경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위드, 어디 가든지. 그리고 교회에 왔을 때 공동체와 함께할 때 늘 누리는 축복이 뭐예요? 원리스입니다. 원리스. 교회 와서 사람들과 원리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전능력이 달렸다. 누리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러면 끝납니다. 영적 서밋의 자리로 나가고 쓰임 받게 돼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위트, 이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영적 영향이 편안하는 서밋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송가 가운데 보면 이 작사의 찬송가 이 작사를 많이 한 분이 있습니다. 라일라 모리스라는 여자분인데 라일라 모리스는 평생에 천여 편의 이 찬송가를 그렇게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여덟 곡이 실려 있는데 이 라일라는 50세가 되었을 때 시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52세가 되었을 때 완전히 시력 상실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 상황 속에서 라일라는 좌절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 찬송가를 작곡 작사했습니다. 소경이 됐는데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합니다. 힘들지 않느냐고 피곤하지 않느냐고 그럴 때 말할 때마다 한결같이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하신 자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한결같이 영원하신 자의 팔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요. 그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실 곳과 풍랑이 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로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이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팔을 의지한다. 주의 팔을 의지하는 믿음.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고 어렵지 않으면 주님을 붙들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힘든 것이 차라리 병든 것이 연약한 것이 실패한 것이 아픈 것이 내가 주님을 찾는 그러한 간절함이 되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팔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두려움은 아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을 with 임마누엘 원리스를 합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생각하면서 적용하면서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 25, 이 영원의 이 응답, 재창조의 축복을 체험하는 237 복음화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미래를 알 수 없는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계 모든 성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with 임마누엘 원리스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강, 참 감사, 참 기쁨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